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하는 정책을 보면 말로는 뭐 치유와 화해, 근데 행보로 보면 완전히 친중 극좌 멤버로 핵심 포스트에 앉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문재인스럽습니다. 말과 행보가 다른 게. 그래서 저는 바이든의 교과서는 문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얘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 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아,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 교수님. 네네. 바이든이 말은 멋있어. 뭐 나의 영혼을 전부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바치겠다. 뭐. 근데 행보는 어때요? 행보는 실제로는. 행보는 뭐 지금 친중 극좌 그리고 그걸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주 명백하게 나타났고, 어제 그 취임식 장면에 나도 밤을 새서 봤어요. 저는 안 봤어. 그 이제 우리말로 기괴하고 음산하고. 기괴 음산해요? 뭐 영어 부르고 똑같은데 그로테스크 합디다. 사람은 없고 깃발만 서 있고. 깃발만 서 있고. 그 저기 그 어디야 저기 세월호 때. 예예. 예. 박원순이가. 예예. 예. 그 서울시 광장을 노란 그 나풀거리는 걸로 다 그 총체 같이 세워서. 예예. 예. 먼지털이 같이 세워갖고 거기 하나마다 수백 개씩 해서 광장을 꽉 메워서 내가 그거 보고서 당신 지금 무슨 너 귀신 부르는 놀이하냐. 예예. 깃발을 그렇게 사람 없이 쭉 세워놓으면 그 귀신놀이 같거든. 내가 그래서 그때 나 이 댓글을 왜 실시간 할 때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좀비들의 열병식. 좀비 열병식, 귀신 예, 열병식.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주 어둡고 엄선한 예. 미합중국 이제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 취임식도 제대로 못 치르는 정도로 지금 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드러날 건데 아마 우리보다도 아마 훨씬 더 문재인스럽다, 문재인을 상황보다 더 아마 매일매일 기괴한 상황들이 튀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초기 한 6개월은 상상을 불허하는 그 억압. 정치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우리 그 저기 지금 트럼프의 그 노선의 핵심이 예, 예. 중국을 군기를 잡아서 예. 끌어안치고 예. 미국을 이 그 가치지향 주권 국가로서 강화해가자 예, 예. 라는 게 이제 트럼프가 표방을 한 노선의 핵심인데 또 예.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적 관점인데. 예, 예. 이 중국과 관계되고 국가 안보와 관계되는데 지금 친중 극좌스러운 아주 위험한 분자들을 앉히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에는 NSA 말하자면 국가 안보 보좌관에는 일종의 부패 브로커입니다. 토마스 도닐론이라고 도닐론이라고 하는. 예, 친중 부패 브로커죠.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게 친중 부패로. 그게 이제 사실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그 이제 모기지 사태죠. 네,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예. 우리 2008년 우리 국제 금융 위기의 원산지가 뭐냐면 예, 예. 그 주택 담보부 대출입니다. 그렇죠. 그걸 주택 담보부 대출을 이제 미국선 머기지라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그 클린턴 행정부 때 예, 예. 무슨 짓을 했냐? 1990년대 중반부터 무슨 짓을 했냐면은 클린턴 행정부 때 그 세컨 머기지 그러니까 담보부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담보부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모기지 회사가. 그러면 그 담보를 가지고 그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돈을 대출받는 거예요. 또 대출받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대출받고. 그러니까 깡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깡통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주식 깡통 주식이 깡통 그거 계좌. 아니에요. 예. 깡통 계좌가. 내가 주식을 1억 어치 산 다음에 예, 예. 내가 1억을 담보로 해서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7천만 원 빌려. 예, 예. 그다음 그리고 또 주식을 또 집어넣어. 예, 예. 그러면 7천만 원이니까 주식이 왔다 가격이 왔다 갔다 요동치니까 한 5천만 원 빌리고 그렇게 해서 한 7, 8번 하고 나면
오르면 왕창 돈 벌지만 예, 예. 깔아앉으면은 1억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미분.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깡통. 그러니까 주택 깡통 대출이에요. 이게 그렇죠. 주택 담보 예, 깡통 대출인데 예, 예. 이거를 클린턴 때 했는데 예. 이 정책을 택하도록 한 주범이 바로 요번에 국가안보보좌관 간 토마스 도닐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수석 로비스트거든요. 이거 예, 예. 이 정책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걸어모았으면은 엄청난 저기 저 탈세 저기. 예, 그러니까 그렇죠. 로비 자금으로 로비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한 탈세에서 예. 물어낸 것만 4억 달러 한 5천억을 물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규모의 로비 소득이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1억 달러 로비도 안 해봤는데 부패한 글로벌리스트라고 우리가 예, 규정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그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한번 해먹으면 저렇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중국은 우리가 흔히 아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예, 예, 예. 2008년 국제 금융공황의 주범이에요. 이자가 토마스 도닐론이 그러니까. 우리 IMF 나왔을 근데 국가 안보 보좌가 났어. 어떤 한국의 아주 견실한 저기 제조 기계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위 뉴욕 증시의 30대 초반에 MBA들이 하는 이 소위 자판 자본주의 여기에 나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 키보드 자본주의? 키보드 자본주의라고 네. 그러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네, 투자금융 그러니까 글로벌 네. 금융 방식으로 네, 글로벌 투자금융 바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파트너가 된 게 이제 중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18년에 얼마나 골수냐면 네, 네. 아시아협회에서 2018년에 연설을 했어요. 예, 예. 그 연설 내용을 보면 신흥열강, 그러니까 라이징 파워라 그랬어요. 신흥열강이라면 예, 예. 중국을 가리킵니다. 예, 예. 그것과 기존 열강, 네, 네. established power 네, 예. 는 어떤 식으로든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부 역사학자들 및 이론가들과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쵸, 중국과 예. 미국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소리라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2018년에. 예, 예. 그러니까 골수 친중이죠. 그러니까 네. 저기 미국은 합법화돼 있으니까 러비스트라 그러죠. 우리로 치면 변호사법 위반에 브로커예요. 브로커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국회의원들 해서 뭐 입법해갖고 저기 그 뭐 통과시키게 만들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에 우리 개념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두 개 해서 최고랑을 오래 차거든. 특가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특가법이 되죠. 2억 이상인가 그렇죠. 되면. 예, 예. 4천억, 5천억이면. 그런데다가 그 결과로 온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은 그 예, 주범 중에 주범인데 예. 그 친중이고. 그러니까 친중 부패불악하지. 참 바이든 씨 어떻게 국가안보보좌관 잘 뽑으셨네. 그 이제. 근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 또. 이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한 사람. 군축 같으면 이제 우리 한반도 지금 핵 문제가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 차관에 뭐 이란도 문제가 있고 중동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극좌 버니 젠킨스라고 하는 그 여성입니다. 예, 그 조금 저 여성입니다. 대머리 아닙니다. 대머리 아닙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아 저는 뭐 얼굴 가지고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우리 저기 이 문정부하고. 사실 미국이 친북 단체로 우리 정부한테도 상당히 많이 대우를 받았죠. 예, Women Across DMZ. 그러니까 그 저기 뭐죠, 그 평화, 저 우리 뭐 분계선, 국사 군사 분계선. 군사 분계선 넘어서 북한 넘어가겠다고 왜 뭐 한국 교포들, 미국 여자들 줄줄이 와가지고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 냉전 구닥다리 냉전 대결의 상징인 군사 분계선을 넘겠습니다. 좀 넘게 해주죠. 그 지뢰 많은데. 그래서 Women Across DMZ라는 조직. 그다음에 KPN이죠. 네. 그건 좀 다른 조직이에요. 조직은. 한국. 그러니까 한국. 예, 한국.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죠. KPN. 그러니까 Korea Peace Network.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친북 단체인데. 친북 단체고, 재미 교포들도 많이 관여를 하고. 걔는 재미 교포들이 주도해요. 그 시, 저기 크리스틴 안. 안. 예. 유명한 예, 예, 예. 여성인데 그런 분들이 주도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누가 이런데 어디가 끼어 있냐면은 누가 끼어 있냐면은 그 데이비드 장.
데뷔작. 예. 그 일심의 두목. 요번에 한국에 왔지,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얼마 전에. 이런 사람들이 다 끼어있는 단체들이, 그 관계되는 단체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동지적 관계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니 잔킨스가. 한번 사진을 직접 보시죠. 그럽시다.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사진인데. 예, 예. 저기 그 왼쪽에 그, 뭐, 그, 동그라미 안에 들은 게 보니 잔킨스. 그렇죠. 요번에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그 키 작은 그 여성분, 그분이 크리스틴 안이라고 저기 미국의 그 친북 성향 단체의 대모입니다. 대모.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총괄급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아주 정답게 사진도 찍죠. 저게 그 Women Across DMZ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여성들이라는 그 저 단체의 멤버들 찍은 사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번 사진이 그 뭐냐면은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보니 잔킨스입니다. 이게 보면 2019년, 작년에 연설, 재작년에 연설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국무부 Arms Control 그리고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 안보 대필이가 아니라 언더 세크리터리. 그렇죠. 언더 세크리터리. 예, 차관이.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또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네. 그 캠벨이라고 오바마 때 사실은 저기 동아태 차관보라고를 지낸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얼마 전에 뭐 Foreign Affairs의 책을 이제 글을 썼는데, 이건 또 아시아 태평양 이 전략을 또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말로는 그리고 이제 이 G10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까지 포함을 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국이 대응을 하자, 혹은 뭐 동아시아를 관리를 하자.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는 주로 이제 경제 뭐 외교 부분은 G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군사 전략 군사나 지정학 전략은 쿼드. 그걸 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겉에서 이제 뺑기 쳐주는, 그렇죠, 이제 그 캐모플라지 위장 막 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국가안보 보좌관의 저 친중 부패 브로커인 도닐슨 같은 사람 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그 군축 및 그 세계 안보 국제 안보 차관의 저 버니 잔킨스 같은 거의 극좌인데죠. 네, 저 정도 되면 친북 극좌인데 저런 인사들이 오는 거 보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말로는 뭐 화해니 뭐 치유니 얘기하지만 실제 지금 논점이 그 폼페어가 마지막에 밝혔듯이 떠나기 직전에 예, 예. 당신 중국 문제 조심해 그랬잖아요. 그렇죠. 폼페어가 예, 예. 지금 논점이 중국과 미국 안보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극좌적 혹은 친중적 인사로 도배를 하면 네. 그게 전선인데 그 내전하자는 소리지, 그게 뭐 통합하고 화해하자는 소리야? 그래서 요번에 드러났죠. 네. 많은 저기 우리 저기 국제적 전문가들도 오바마가 피보트 아시아, 네. 말하자면은 이제 아시아 중심 정책으로 돌아 썼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과 실행을 맡았던 사람이 캠벨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바마의 지금 말하자면 후진타오 중반 이후부터 오바마의 정책은 말하자면은 중국과 협조 정책을 지나는 걸 넘어가지고 중국이 침투하는 문을 활짝 열어준 게 오바마의 전략적인. 네, 그래 놓고 네. 말로는 피보데이시아 뭐. 뭐 린치핀 오브 인도 패시픽 그 말이고 뭐 이런 리벤버 말이고 아무튼 보자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터커 칼슨이 예, 예, 예. 그 저기 그 폭스뉴스 예, 예, 예. 터커 칼슨이 그 지금 엊그저께 뭐라 그랬냐, 야 바이든 너 half of American 미국인의 절반에 대해서 전쟁을 지금 시작하는 거냐? 그렇죠. 라고 터커 칼슨이 엊그저께 네.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인의 절반에 대해서 전쟁하겠다는 조치예요. 그렇죠. 그럼 전쟁하겠다는 조치 이렇게 나오면 그렇다도 열받아 있는 이쪽
그 VOS 그러니까 가치지향, 가치주권, 애국민중진영, 가치지향, 주권국가진영 이쪽에서는 결국 두 갈래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갈래길을 좀 은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뭐야 불길에다가 확 올려서 바베큐하는 직화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그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 같고 사실은 쿠데타? 쿠데타. 그게 쿠데타죠. 헌정질서 중단. 아직 더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예. 그 직화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우리 저 백만석이 조림이라고 하고 썼어요. 우리 이제 한국 요리로. 근데 이제 로스트 비프 방식으로 다음 하원 선거까지 한 2년 동안에 이 부분을 잘 구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다고 봐요. 저 로스트 비프 하게 되면 이제 고기가 뭐 우리로 치면 한 서너 근을 한꺼번에 굽거든요. 그렇죠. 서너 근짜리 덩어리를. 예, 그러면 예. 저게 한 뭉긋한 불에다가 한 3시간, 5시간 굽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화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로스트 비프는 선거라는 게임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이고 예, 예. 직화는 뭐냐면 쿠데타예요. 헌정질서 중단. 그런데 저는 사실은 둘 중에 어디로 튀어도 안 놀랄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화는 일반 애국민중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건 군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애국민중 입장에서는 또 일반 우리 같은 민간인들 밖에서 보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예, 예. 아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특수군을 거느리고 있는 별 세 개짜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미군. 예, 예. 그럼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아이씨 내가 이꼴 보느니 목숨 걸고서 한 판 엎어버려. 라고 생각할 자격이 있지만 그렇죠. 상상할 자격이 있지만 아니 미국인도 아닌 일반 민간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인 중에서도 민간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인생 선택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직화 불길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예, 예. 군부가 아닌 군부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무조건 조림 로스트 비프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또 거꾸로 로스트 비프의 그 분위기가 쫙 올라오면 언제든지 직화는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령은 쭉 로스트 비프로 달리고 있으면 급해지면 직화는 항상 올라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벌령에 못 가면 직화했다가 망해갖고 오히려 쟤들 세상이 더 강화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반동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쿠데타에 대한 반동.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쿠데타라는 건 굉장히 그 과격한 헌정질, 그러니까 법 형식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중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공화국을 구하기 위해서 구국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네. 그러나 형식 논리학적으로는 헌정질서 중단. 정치 변동의 형태로 봐서는 네. 이제 그 헌정질서 중단이라고 일단 헌법 수호를 위한 헌정질서 중단이라고 이제 본인들은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과 지향하는 목적과 변동의 형태하고 객관적인 예, 예. 형태하고 이건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그 직화, 즉 예. 쿠데타, 즉 예. 불길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디폴트. 기본이 아니에요. 예, 예. 기본은 조림, 예. 로스트 비프, 즉 다 선거와 법률 투쟁을 통해서 가겠다라고 예. 가고 있으면 직화가 필요할 때 직화가 올라탄다고. 그렇죠.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될 거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직화에 대해서 저게 아니 직화가 아니라 저 로스트 비프 조림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 예, 성공 예. 조건을 한번 얘기합시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기간으로 보면은. 일단 뭐 이게 뭐 장기적으로 3시간 동안 로스트 비프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다음 하원 선거가 있을 때까지 2022년 11월 12월 네. 네, 11월 네, 11월 그때까지를 네. 예정을 하고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얘기가 되죠. 네. 우선 이거 자체가 무조건 성공하리라고 하는 사전적인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사람이 네.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의 그 가치주권 애국시민들이 어떻게 이제 이 방식을 이제 개척해 나가느냐 예. 이 부분이죠.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무조건 이게 성공 승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트럼프가 그 뭐죠? 그 저기 뭐야? 그 페어웰인가? 그 뭐라 예. 그러지? 그 고별 메시지, 연습, 메시지. 고별 예. 연설에서 그 두 가지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예, 예. 하나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이러이러한 업적을 했다. 예,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미국이 가치지향 주권국가로서 강화될 것이다. 우리 위대한 애국민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메시지예요. 예, 예. 제가 예. 보면 문장 두 개로 요약이 되는데 또 이거를 뭐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제3당이 뭐 튀어나올 수 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그게 이제 뭐 공화당 리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뭐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들이요.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도 해요. 미국에서도 해. 그런 걸로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바보가 아니면 제3당 안 갑니다. 아, 예. 있는 공화당을 들어먹어야지 뭐하러 추운 데 나가서 다시 새 집죠. 그리고 저기 굉장히 비록 집이 갑자기 뭐 기둥이 하나 나가고 하고 하다더라도 집은 집이에요. 그 새로운 집을 만든다는 게 특히 그런 큰 국가에서는 힘든 일이고 제3당 노선이 아니라 공화당을 어떻게 다시 말아먹을 거냐, 말아먹을 것이냐, 장악할 거냐, 장악할 거냐 그 게임이에요. 그 게임이죠.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확보되어 있는 이번에 주의회를 다시 장악하고 강화하는 것부터 아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을 안에서부터 장악하고 공화당 밖의 유권자 조직을 다시 결합시키고 공고화시키는 그리고 지금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분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인 그 자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이 미국에 계신 우리 스카틀리님 정말 네. 뜨거운 분이죠. 이분의 그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15시간 전에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올라온 겁니다. 1월 7일 그경에 트럼프는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11일경에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부정으로 승리를 도둑질 당하고 물러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물러난 결정적 이유는 공화당의 배신입니다. 한두 명의 배신이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제거를 노렸습니다. 공화당이 뭉쳤으면 그렇죠. 각 주의회 차원에서 다 뒤집어졌죠. 2000년 플로리다에서 처음에 부시가 졌으나 재개표를 하면서 부정을 저지른 다음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공화당이 결단한 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향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아젠다를 구축할 것인지, 부정을 밝히는 투쟁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선거의 실체가 드러나면 바이든 정권은 수개월 안에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3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하지도 않고 무의미한 소리입니다. 지금은 공화당을 당내에서 장악해서 완전한 승리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뿌리부터 바꾸어야 진정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참 좋은 글이에요. 짧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스카틀리 하기 전에 우리 저 백모 선생이 몇 번 아마 중요하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뭐 비슷한 시점에 얘기했을 거예요. 비슷한 시점에 하고, 서로 보는 눈이 같으니까 그분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예, 예. 저는 일단 이제 인구 대비 혹은 지역을 뭘로 규정할 거냐. 그럼 인구와 지역을 묶은 컨셉이 뭐냐. 상원의원 선거구가 아니라 하원의원 선거구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 하원 의원 선거구는 인구 대비로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국에 435개인데 예, 예. 그러면 하나당 인구가 80만 명이란 소리예요. 거의 75만 명, 그렇죠. 80만 명. 그러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가 하나당 평균 2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되죠. 예. 미국 하원 의원 선거구는 한국 의원 선거구보다 사이즈가 4배쯤 큰 거예요.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지역별 국회의원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을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 경험을 바탕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예, 예. 미국의 하원원 선거구 하나를 이끌어가는 민초 지도자 예, 예. 선거구별 민초 지도자가 사이즈가 5명에서 10명입니다. 그걸 저희 장교라고 그러죠. 장교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그 민초 지도자랑 같이 어울려서 돌아가는 열성 멤버가 예, 예. 그 선거구 하나를 미국의 인구 80만 명, 7, 80만 명짜리 선거구 하나를 잡고 흔들려면 열성 멤버가 최소 800명. 예, 예. 바람직하게는 4,000명쯤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국 규모로 환산을 해보면 예, 예. 435개 선거구에 열성 멤버 800명이면 전국 35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4,000명일 때 선거구 하나당 4,000명일 때 전국 규모로 200만 명 되죠. 확산 환산해보면 200만 예, 명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트럼프 캠프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막 돌려갖고 지금부터 조직화를 저는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문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유세장에 올 때 한 명 한 명 다 등록했어요. 그렇죠. 트럼프 유세장에 올 때 한 명 한 명을 다 등록했다고요. 그때. 그렇죠. 예, 예. 이름, 연락처, 이메일, 당원, 그러니까 공화당원인가 민주당원인가 당원이 아닌가. 예. 전번 선거에서 누구 찍었나 이런 거를 한 명 한 명이 다 썼다고요 그때. 예, 예.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민초 조직을 짜면 저는 이 규모 간다. 한 선거구에 최소 800명, 최대 뭐 바람직하게 한 4,000명 이거 간다. 왜 못 가냐? 왜 그러냐면 트럼프 캠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아마 지금 그걸 뭐 이 공인한 방식은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아마 민초부터 다시 다지는 걸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캠프에서 만약에 그 운동 단체가 확정이 돼서 네, 저를 네. 부르면 제가 가서 코리안 케이스. 그렇죠. 땡땡 찍고 not so successful yet. yet. 아직까지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지만. 근데 아직 이제 뭐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자신의 행보와 전략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앞으로도 겉으로는 꽤 관망하는 척 하는 게 좋아요. 트럼프는 이미 아이콘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서 가끔 출연해 주면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만들어지면 그게 예. 뭐 럼블이 됐던 혹은 뭐 방송국이 됐던 뭐 팔러 계정이 됐던 플랫폼 만들어지면 이제 계속 메시지 날려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일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예, 예. 현장 장교들이 이제 조직화를 하고 일꾼들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벤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메시지 전하고 예. 그런 방식을 이제 저 계속 전국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죠. 그 하우스 레프레젠테티브 디스트릭트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원 의원 선거구. 네, 예, 예. 그 단위로 조직을 만들면 정확할 거예요. 예. 오케이. 그 단위로 조직을 예. 만들면 그게 전국의 한 조직 규모가 한 435개 정도 되는데 예. 그 단위로 조직을 만들어가서 그 하원 의원 선거구 하나당 한 800명에서 한 4,000명 핵심 멤버, 열성 멤버. 그다음에 그걸 이끄는 현장 장교 예, 예. 5명에서 10명씩. 그러면 장교단이 전국적으로 장교단이 한 4,000명 되는 장교단이에요. 그러면 예, 예. 장교단 컨퍼런스가 가능해요. 4,000명 정도는 한 번에 완빵 컨퍼런스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뭐 백신 다 맞았을 거고. 네, 그때 되면서 그러면서 쭉 밀고 올라가면 된다. 저는. 그럼 그거는 어떤가요? 저기 지금 행정 명령을 마지막에 발동을 해서 이제 밑에 이 저변에서부터 이제 부정 선거 부분을 지금 다시 소송할 건 소송하고 지금 막 하고 이제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이제 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아, 저는 이렇게 봐요. 소송은 네. 행정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소송 주체들이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대해서 금방 나오기 전에도 막 그 중국에 대해서 조치 행정명령도 때렸죠. 그게 맨 마지막에 뭐였더라? 중국 그
그 기업들에 대한 조치였는데 예, 예, 그런 것 때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부정 그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밝히라고 또 행정명령 때리고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면요. 바이든 정부의 실체가 드러나게 만드는 낚시들이에요. 낚시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명령에 의하면 내가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에 의하면 120일 이내에 뭐뭐뭐뭐가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너 왜 안 했어? 그렇지.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미국 행정부의 영속성을 너는 왜 깨고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폭로하기 위한 그 뇌관들이에요. 뇌관들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바이든이 그것을 존중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마세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죠. 아, 나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부터의 조직과 이 하원 단위로 해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유권자 조직이죠. 유권자 조직을 네. 보스 해 나가는 거죠. 예. 보스 애국민중 유권자 조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원 의원 선거구.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 비례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한 70만에서 80만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거마다 조직체를 만드는. 그렇죠. 충분히 만들 것 같은데 트럼프 정도면 돈도 있고. 지난번에 뭐 선거 해봤고 사실은 뭐 저기 미국 역사상 재선 대통령 혹은 뭐 초선이 재선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부정을 제외하더라도 7,400만을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마무시한 사실은 수치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초가 있는 거죠. 기반이. 7,400만 중에 골수가 한 5,6천만 될 거예요. 그렇죠. 골수가 5,6천만인데 골수 5,6천만 중에 아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숫자가 많았을 때 가장 이상적일 때 아까 300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5%. 예. 근데 뭐 줄어들면은 저거 300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해보면 저거 한 선거구에 800명 전국 35만 40만이면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예요. 골수의 1%. 그리고 요번에 골수의 그 1에서 5%라고. 요번에 이제 선거 골수 지지자의 부정 뭐 의혹 있고 예, 예. 그래서 다운 밸런스를 생각하면 요번에 사실은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사실상 패배한 거거든요. 하원도 그렇지. 패배했고 각 주 단위의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선거에서 다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다시 영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지방자치 단위를 일단 장악을 하죠. 장악이 됐죠. 예, 거기 민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법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중에 그걸 푸시를 해서 주 의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밑에서부터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연방 먹었다 그래서 다 먹는 나라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오히려 게임을 민초서부터 밑에서부터 말고 올라가면 그렇죠. 이거 그걸 하다 보면 아까도 말해서 쿠데타는 또 언제든지 쿠데타 가능성 점점 더 높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민초서부터 말아 올라가면 쿠데타 할 필요도 점점 필요가 없는 것도 점점 더 높아지지만 가능성도 점점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일 저지르는 군부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하면은 그냥 먹는데.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까 저기 그 그래서 참 우리는 쿠데타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그 그게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기본은 조림 로스트 비프다. 그렇죠. 밑에서부터 뭉긋한 불로 계속 구워서 올라가는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